우리 악마를 보았다. 와, 우리 5G 형님 감사드립니다. 2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큰 원타. 우리 원타. 어떻게 둘이 나이 먹어도 편한 게 없냐? 키키키키키. 저희 완전 편하죠. 숫자 1부터 10이 있어.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봐. 하나, 둘, 셋, 50. 3. 아니, 1. 아. 1부터 10이 있는데 50을 얘기하고 1부터 100인 줄 알고 응? 1부터 100인 줄 알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숙 무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7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게. 하나 둘 셋 파랑 보. 난 파랑색 좋아해요. 파랑색을 입었을 때 좀 잘 받는 것 같다고. 이 멤버, 리멤버, 이 멤버, 리멤버, 포에버.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생각해내지 마요. 면 면장님 바로 지금이에요. 면바지. 면장님이요? 면장님. 면장님 몰라? 그게 지금 요즘에 많이 쓰는 거예요? 면바지가? 뭐하지? 아니 면장님이랑 지금 술 마시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는 거예요. 요즘은 요새는 트리켈라톱스라니까. 저게 뭐야 트리켈라톱스가? 난 알잘딸깍센밖에 몰라. 알짝딸깍센. 아, 알잘딸깍센. 에?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알잘딸깍센. 그 어렵다. 근데 그거는 카톡으로 쳐야 편하지 말론 좀 어렵지. 저 탈모 없어요. 이거 어때? 뭐요? 레즈비언, 게이, 노노노, 레게노! 저 화면에서 잠깐만 빠질게요. 아, 좋아합니다. 예, 좋아합니다. 아니고. 아, 빨리 어두운 옷으로 갈아입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그냥 장난친 겁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 방은 항상 한결같네요. 우리 아빠 냄새나. 응? 여기서 내 최고 스튜디오에서 누가 아빠 냄새 난다. 아니 시청자분들한테서. 아 이 방 아이고 원타님 감사합니다. 아 난 또 난 또 여기에서 냄새 난다. 아니 건빵들 말고 아. 약간 오래된 팬분들 보이잖아요. 아빠 방. 아빠 방 왔다 이거야? 어,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 극차. 근데 가끔 세근 오빠 방송 많이 봐주시는 분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 많잖아요. 열혈 팬들 중도 그렇고 열혈 팬 열혈 팬분들도 그렇고. 근데 오빠랑 나랑 친하다고 트위치까지 어렵게 어렵게 들어와가지고. 나 누구누군데 말수가 아프리카 넘어와라 여기 너무 어렵다 최군이는 합방 또 언제 허냐 말수 아프리카 오면 내가 별풍선이라고 쏴줄텐데 여기 도네이션 너무 어렵다 막 계속 이러면서 보내시는데 얘가 맞아 그 어렵게들 가셨네 거기 쉽지 않았을텐데 너무 웃기고 귀여워가지고 그게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귀엽나 멀리들 가셨네 일단 제일 유명하신 분이 그 중독님 중독이요? 님 저 상글순위에 등장하려면 몇 개 써야 되나요? 제 방송 항상 자주 봐주세요 아직 멀었지 지서 한 만 개 쏘고 얘기해 중독이 형이? 중독이 형 지금 봉준이 방 가 있는데 와 진짜? 그때 그랬어요 하긴 중독이 형이 원래 우리 쿤 중독이었어 지금 완전히 그쪽 가 계시는데 근데 너무 웃겼어요. 뭐가? 아니 뭔가
말수가 여기 너무 어렵다. 아프리카로 와라. 별풍선 줄 테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 구독의 계열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는 되게 구독 되게 귀하게 해주는데. 뭐요? 구독이 제일 귀해요 저희는. 왜? 뭔가 정기적으로 나를 따라준다는 의미라는 게 강해가지고. Subscribes. 감사합니다. 얼마인데 거긴 한 달에 구독권? 5천 얼마? 어 진짜? 네. 내가 이제 제일 메이저는 그 구독하는 명 구독하는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그게 얼마야? 만 명? 한 달에. 한 달에 그럼 기본 한 돈 천만 원? 이상이죠. 아 5천만 원? 만 명? 5천 원이 많이야. 5천만 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이제 방송만 열심히 해도 그럼 구독해. 돈에 안 맞고 그냥 아 돈에 없지도 5천만 원? 네. 맞아. 모바일 7,500원 컴퓨터. 아 외국인 아 그분 아 그분 말하는 거구나. 말씀님 방송 언제 하시나요? 구독 팬가입하러 가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계좌로 쓰지. 아 외국인이 그래요? 아 그럼 외국은 아... 엄청 많아요. 제가 몇십만 명 있는 분도 있어요. 그만 있어도 몇 억씩 그냥 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뭐를 쏘는 거보다는 구독하는 문화가 더 커가지고 외국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컨텐츠만 잘하고 유지만 잘하면 구독자 안 빠지고 그게 계속 들어오는 거죠. 맞아, 맞아. 사이즈가 다르니까 외국은. 근데 그만큼 성공하기 더 힘들 정도. 외국은 우리나라야 돼야지 뭐 좁으니까 막 강남에서 만나고 이러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하면 뭐 야 모스크바에서 만나자. 예 형님 그러면 5일만 기다리세요. 기다립니다, 이거잖아.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죠. 땅 떠오르니까 넓으니까. 계좌 주시면 송금도 가능한다고요? 아 진짜 가슴 설레게. 저 방송 키면 돈이나 싸주세요. 경찰 부르게요? 네, 경찰병. 아니 이게 아니라 가끔씩 제가 이상한 데서 술 먹다가 터지잖아요. 그럼 혼자 막 떠나요. 좋아 좋아 계속해. 누구랑 카톡해요? 공준이. 죄송해요. 저희끼리 귓속말 좀 했어요. 뒷담은 아니고 재밌다 말씀님도 해주세요. 뭘 더 해드리지? 누군데? 공준이 종서 정신 차리십시오. 노랜. 저 키 77이요. 왜? 여자한테 연락이 많이 오네. 시간 되면 다 와달라 그러지. 오빠 어디세요? 아... 말씀 검은 머리 탈출 언제함? 저는 근데. 이게 그 뭐지 캠으로 봤을 때나 그럴 때는 검은 머리가 약간 좀 너무 답답해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검은 머리가 더 낫죠. 약간 인상이 성이 없어. 인상이 이렇게 주목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허리까지 기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까지 긴 거 제 인생 최대 길이에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기를 거예요. 그냥 초코 검은 머리 너무 이쁜데요. 그죠.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지성, 밝은 머리로 수기 누나 살아서 솔직하게 아프리카 돌아올 생각 있으세요? 저요? 왜냐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방송 처음 한 게 아프리카기 때문에 추억도 있고 아예 버린다고는 말을 못해요. 왜냐면 여기에 내가 트위치를 한다고도 모르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제 팬분들 중에 인스타도 모르고 트위치도 모르는 아저씨들이 많이 계세요. 맨날 나한테 메일로 이렇게 근황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 일일이 답장을 못해드리고 그런 분들 계셔요. 맨날 쪽지로 제 근황 물어보시고 아프리카 쪽지로. 근데
그래서 아예 제가 뭐지? 사랑을 받았던 첫 고양이이기 때문에 아예 버린다고는 말 못하죠. 메일로, 맞아요. 메일로 막 연락하시고 막 그러세요. 팬필, 맞아. 그런 느낌? 팬필 같은 느낌? 약간, 맞아요. 아니, 트위치 파트너 아니에요. 맞아요. 저 이제 심하려워요. 3시간 동안 화장실 못 갔어요. 마수이가 참 방송 잘해. 형들 맞지? 매력쟁이고 방방쟁이고. 아프리카 오면 최대 대제 봤을 때 최소 웬만한 레드보다 인기 많이 끌것 같은데. 지인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인정? 뭐지 아까님 지가 알아서 하겠지만 애도 아니고. 아 그치. 쟤뭐 아프리카에서 망해? 쟤안 망했었어. 그리고 가끔씩 이제 시청자 떨어지면 이제 저그 뭐야 비키니 치트키 한번 쓰면 난리 나잖아. 그 트위치에서 오신 양반들이 예전보다 힘이 많이 빠졌더만. 보니까 옛날에 뭐 유학생이네 뭐네 해가지고 DXL이나 뭐 전쟁이나 뭐라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자 많이 빠졌더만. 걔 중에 한 분은 또 그만두셨다며. 그랬다며. 그 이제 오래 가는 게 중요해. 난늘 느끼는 게 형들 그거야. 순간 반짝보다는 오래 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게 중요해. 오래 가는 게. 나 봐. 나 그래도 형들 요즘에 형들이 나뭐뭐뭐 최고나 요즘 네 방송 보기 좋다 이래 주는데 나 그래도 형들 좋더라고. 그래도 꽤 오래 하고 쉬지도 않고 해왔는데 나름대로 내 이미지도 뭐 틀딱이고 뭐 이러고 한데도 어쨌든 방송 키면 그래도 상단에 있잖아 형들. 내가 메이저까진 아니야. 내가 뭐 철관봉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하잖니. 오늘도 뭐 최고 시청자 오늘도 만달이 또 찍었고. 그래서 좀 좋더라. 그리고 요즘에 내가 반대가 뭐냐면 봉준이 새끼 왜 이래? 술 처먹었나? 봉준이 술 먹었어요? 왜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지? 아, 운동했어? 근데 갑자기 왜 이러냐? 오그라들게, 예답지 않게. 아, 봉준이 유튜브에 나 올라갔네? 하위요? 이 새끼 뭐냐? 야, 이거랑 같이 보자. 19금이니까. 댓글 좋다고? 진짜? 봉준 유튜브 진짜 너무 고맙지, 솔직히. 나 어딜 가나 나 이해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냐, 솔직히 말해서. 다나 욕만 하는데. 하위요? 아, 뭘 뛰어내려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방송 켜서 먹자 생각하고 켰습니다. 근데 힘낼 게 없어. 왜냐면 3일 전에 그거는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나 딸에는 그냥 그게 방송 감인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형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니 오줌을 싸야 되는데 예. 네. 문이 다 닫아가지고. 아니 형님 여기로 오세요 형님. 이거 야, 한개 드세요 형님. 내가 네. 토마토 참교육 시켜. 집에 갈때 이러고 간다. 오버로 주자. 라면 좀 끓여봐라 봉준아. 그러면 네가. 누가? 야, 준비하는데 술 먹고 자고 가자. 여기서요? 어. 우리라도 있어야지. 근데 형이 좀 호기 드네. 제가 이제 다시는 이제 술 먹고 안 하겠습니다. 술 먹고 할 때만 찾아본다. 원준아. 나는 끓여야 돼. 준규, 빨리 해. 예. 아니 형, 어? 데리고 가. 준식이 나도 못 말려 아니 좀 데리고 가좀 제발. 뭐 하십니까 형님? 나 엉덩이 한번 만져봤어. 정색하는 거야. 이발라. 아니 엉덩이를 만지면 어떻게 정색 안 합니까? 그럼 평소에 내치부 많이 건드리잖아.
제가 언제 건드렸습니까 영치고. 너 때문에 개인 방송할 때 30초 이상 말하면 구더지가 올라가. 진지한 얘기하는데 너 갔는데 아쉬워하고 네 얘기하다. 그래 목규 내 양동생 됐어 임마. 마토 근데 술 좀 매게 맞거든? 그게 실수했던 것 같더라. 아 그럼 저쪽 올랐다. 지금 마토 내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고 가는 거야. 아 당연하지. 도포기 최성판 줄 알았어. 들어있습니다. 흥내놨지 내가 얘가 술로 흐트러놨고 얘가 몸 흐트러지려고 목규 존나 매겨 중규가. 목규가 그건 맞지 이러면 맞지가 아니고 맞지요. 맞지요. 만만이 형이 아 그래 쿠나 야 쿠니가 좀 하네. 우리가 아주 그냥 조져버렸다는 김기란님 봤잖아. 잘생겼어. 진짜 얼굴 깐 거? 얼굴 깐 거 못 봤지. 장난하네 씨. 가면 쓰고 있으니까 잘생긴 거야? 아니 진짜? 근데 몸이 있잖아 느낌이. 아니 먹고 자요. 아니 뭘 자. 가. 네가 보라의 네. 발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형이 많이 취했나 보다. 좀 젖었다 오늘.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예. 너 이 새끼 지금도 방송하는 거야? 아닙니다 형님. 눈이 너무 빨개지셨습니다. 물어봐 이 새끼. 예? 아 씨발 여기저기 뚫고 다니던데. 예. 거기 말고 임마. 예.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 나는 형은 슬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송을 하는 네가 너무 슬퍼. 네. 리스트는 하고 싶은데 어디다 배치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인챈터리 있죠. 하나 한 달 주시면 주시면 돼. 하다 이제 이따서 탔네. 왜 이런 걸 막 자취방 감성이야. 그거 자취방 감성이 아니야. 네, 저 한잔 먹겠습니다 형님. 네 제가 그냥 먹겠습니다 형님. 우리 봉준씨 사랑합니다. 네, 그만하면 그만 따를게. 끝. 근데 나는 봉키다. 그만하고 한잔 하시죠 여기. 봉키다 뭐다 하지만 나는 네 팬들이 제일 인감이 있다고 생각해. 그만하면 됩니다. 아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니 아니다. 그만을 안 하시죠. 아 봉키다 뭐다 그만이 아니고 아, 내가 술 그만. 아 나 멘트를 그만하라는 거야. 예, 예, 예. 아 먼저 오빠가 봉키다 궁금한 게 나. 예. 너 엄지발가락 발기로 왜 되는 거야? 발기가 아니라 컨텐츠 한 2만 명 돌파하면 항상 발기 되더라고. 근데 왜냐면 형이 항상 봤네. 2만 명 넘어가면 100이나 자가 하는 건데. 저번에 형이랑 컨텐츠인데 4만 명 넘었잖아. 쌍박이야. 내 새끼 이거 왜 되는 거냐 이거. 기분 좋을 때 이런 거. 그런 거지. 예, 예. 우리 그러면 예, 형님. 이거 먹고 벌주로 남자들끼리 진실 게임 한번 할까? 아 좋습니다. 기양하는 거 해서 딱 깔아놓고. 예 형님. 존나 센 거 물어볼 거야. 예. 집에 그 방향제였나 보네? 예? 아 아닙니다 형님. PC방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형님. 뺑. 나 오늘 김봉준이 돈 벌어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봉준이가 풍선 받아야지 이 사람들아. 그 수많은 BJ들 밖에서 사건 사고 일으킬 때 뭐 했습니까? 대신암금융에서 스폰 받아와서 호스타의 명맥 얘가 이었습니다. 스베누에서 명맥 끊겼다고 얘가 이었단 말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방구석에서 얼음 갈던 황인우 멜론 차트로 누가 보냈습니까? 예! 얼음 갈던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내 말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김유다 새끼 이번에 돌잔치에서 봤더니 어깨가 이렇게 올라. 저 김유 특전대로만 이 새끼 향이 옆에 끼니까 마음에 안 들었다 걔. 근데 내가 내 방송 보는 거는 좀 민망하다 뭔가. 아니 술 먹방 후에 보는 게 되게 민망하지 않아요? 너무 꼰대질한 것 같아가지고. 신세대네. 그치. 응. 그거지. 김에 터창아. 많이 드셨습니까, 형님? 아우! 예, 형님. 네, 역시 우리 공부기의 꿀벌이네. 안 드시는데 제가 드렸습니다, 형님.
네. 형은 저기 차 불러서 갈게. 예, 예. 그 또 차 또 나중에 봐야겠다. 와, 와 나도 방송, 와. 저도 방송 켜진 김에 한번 해보면 안 돼서 뭐? 에이. 나중에 방송 공부. 그러면 봐줄 거죠? 안 혼낼 거죠? 아이, 그럼 안 돼, 말수가. 방송이면 어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없다고요? 갑자기 너, 뭐, 네가 나한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공주님은 아니, 바, 저, 아, 별로 안 해, 잘 안 해줬어요? 아니, 저 때는 내가 명분을 줬잖아. 내가 막 민폐질하고 이랬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랬었어요? 에이, 그러지 마라. 재미만 없어. 아니, 오빠 진짜 화낼 것 같아. 아이, 재미없어, 지금. 근데 제가 여러분, 저는 아무리 친해져도 존댓말을 안 나요. 왜냐면 반말을 잘 안 넣는단 말이에요. 존댓말을 안 나요가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반말을 잘 안 나요. 존댓말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친한 오빠가 있어. 근데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이 금방 소개시켜줬는데 서로 반말해. 나도 은근슬쩍 막 논단 말이에요. 그럼 나뭐 감을 잃었다고 혼날라고. 뭐하는 거야. 에너지가 좀 없다. 나 왜 고민이야 근데 여기 아이씨 몰래 보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5초 뒤에 누군가 이럴걸? 재능인 예금! 봐라 어? 뭐? 언니! 어? 아니, 아, 아니다 아니다 뭐 심각하다 아니야 아니야 심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얘 심각할 때만 채팅 시청자 많아 아빠 언니! 아니야 뭐 안 좋은 일 있다니까 아 진짜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었어요 진짜 캥이랑 저랑 너무 심하게 아. 싸워서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었거든요 아아 근데 이거 이렇게 바, 그냥 봐요 어. 왜? 아 캥이랑 싸웠거든 그저께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아 맞아? 너가 있었어 같이? 아 근데 어. 괜찮아요 왜 왜? 캥이가 무릎 꿇었어? 역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네 역시 내가 딱 하라는 대로 하네 저렇게 싸우다 정들라, 그치? K도와 이채희 박사 지금 만난다고? 아, 진짜요? 너 거기 가라 그러면 전화해서 왜? 오빠는? 난 자야지 아, 난 택시 불러서 가야지 어디로? 이만큼 마셨는데 거기에 또 가면은 아, 집에 간다고? 응 둘렀다 가, 그래도 언니들 더 얼굴 보고 가 말수, 소환이 말수가 너 진짜 오늘 갈 거야? 눈 똘망똘망하죠 서아 언니가 가지 마 언니 서아도 네. 뭐 지금 장소 정해지면 말씀해 채희 언니가 핸드폰 딱 뺏어가지고 어디 가요 없어졌어 언니 나 어떡하라고 너 우리 집 가 도안이야 말수 언니 어디 가는데 말수가 막내라서 또 근데 언니를 좋아해줬어요 그때 너, 항상 제가 벌써 26살이지만 왜 아직도 막내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뭘 다 떠오고 한단 말이에요 되게 좋아해 주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 뭐 젓가락 가고 숟가락 가고 이런 거? 난 안 가 집 가야지 집에 간다고? 응 그래, 가라 그러면 후후 다 먹었나? 가라 가는 길에 전화해보고 가 아니 오빠 노래 한 곡만 더 불러줘요 신청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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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노래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알았어 우리 말숙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그 망쳤던 노래들 빼고 모르니까 그 최근에 슬픈 노래 나왔던 거 중에 그 남자 노래 뭐 있죠? 오늘은 가지마 불러줘요 남자 인마... 버전 오늘은 가지마? 나 한 번만 들어볼게 원곡을 응. Today don't go
땡이 동무거. 맞지 않아? 똥꼬. 누구 노래지 이게? 그... 밴 노래인데 임세준 씨가 네네. 리메이크 했네. 자,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기대돼. 어떤 면에서 가슴이 상한다는 거야? 오빠는 마장카나 불러야겠어. 아야야야 잘 부르는데 그 나... MC 더 맥스 거 중에 부르고 싶은 거 있어요? MC 더 맥스 나 좋아하는데 MC 더 맥스나 아니면은 그대는 눈물이 없다 아니 그거 몰라요 MC 더 맥스 아니면은 약간 그런 종류의 노래들 그런 남자 아니면은 먼데이 퀴즈 어 먼데이 퀴즈 맞아 맞아 아 노래 들을 줄 아네 먼데이 퀴즈지 쳐봐요 아는 거 다 말 아야 맞네 맞네 아 소주 한 잔하고 노래할 맛 나네 짠 그럴 자신 없어서 내 눈에 너를 새겨두려고 널 보고만 있어 이렇게라도 내 맘에 꺼내보려고 내게 줄 반지만 자꾸 매만지는 걸 그래도
널 위해 준비했는데 말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내 맘과 같은 걸 흔한 인사조차 내게 건네지 못하니 나 이런 남자이니까 내게 눈물 보일까봐서 맘에 없는 괜찮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는 이런 나이니까 돌아서서 717개 쏘셨어. 감사합니다. 이게 뭔 뜻인데요? 17만원 돈. 퇴근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건가? 누구세요? 어? 형님? 요! 요 누구세요? 야! Yeah. What the fuck get a bit do? 예! 예! 오케이 좋아 그 비트 드릴게요. 자 그럼 형님을 위해서 갑니다. 너가 이거 비트 하니까 뭐예요? 프리스타일 랩 배틀을 가자. 괜찮아 다시 끼면 돼. 아 그래? 가자. 예 컴 Let's go. Yeah. 이걸로 해야 돼. 이게 웹 마이크야. 예,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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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예, 예. 안녕, 자기. 넌 스택 더 부비. Come on. 아, 저는. 누나 엉덩이는 두종 김치가 아니, no. 예. 야, 안녕, 자기. Let me bet your rules. 난 이제 위로 갈 일들만 남았지. 밤엔 언니들이랑 배는 안 타지. Everybody wanna fuck with me the from the penalty. 나는 공짜로 절대 아이씨. 야 이거 아니 야 이거 랩을 잘 모르는구만. 아니 이거 그거 하기로 했잖아. 프리스타일 랩 배틀 하기로 했잖아. 아니 프라이스타일
아니 꼬집은 내 오빠 혼자만 해요. 나 그런 거 못해. 알았어 꼬집어. 나 아마 요거 한 지석 누나 내가 누나 좋아하게 됐는데 그건 좀. 아 근데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 하고 싶었던 노래 하나 할게요. 우리 진짜 너밖에 없다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하고 싶었던 노래 할게요. 이게 아닌가? 이 노래 해보고 싶었는데 Fake Rockstar 아닌데 이거? 저 북 부를래요. 북? 시켜주세요. 알았어. 1절만 남았어. 알았어. 그때 동안 찍었나요? 알았어. 제가 1절 할 동안 최근 오빠가 생각해 놓은데요. 프리스타일 랩할 거. 다 생각해 놔야 돼요. 뭐야? 아유, 어떻게 되신 거예요? 누구세요?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아유 팬클럽 가입하고 뭐예요, 무슨 형님 잠시만요. 형님, 제가 노래 잠깐 정지. 형님. 아니 뭐 야 이거 이게 뭐 어떤 면에서 어떻게 형님 아는 분이야? 아는 분이 사줬니? 아니요 형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형님 매니저 들었으니까 편하게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너밖에 없다 나님 형님 감사드립니다. 야 5,050개 사줬어. 야,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매니저분들이 또 올려드릴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어이구 부담되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Yeah, 너밖에 없다 난 I only have you. 오케이 평소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와우 젠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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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브리바디 칠 컴온 아시안 드럼 야 뜨거이 북 야 비히터 북 살라 북 맥히 북 야 산세 프라이 야 짝짝꿍 야 비히터 북 살라 북 맥힌 유야 아시안 드럼 야 뜨거이 북 야 We hit the boom, like a boom, hit the boom, yeah. Burning your clan, yeah. Cha cha kung, yeah. We hit the boom, sound like boom, make a beat, yeah. 아 이게 다야? 아 이게 다야? 베트남 대 말이에요. 아 돈돈 형님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고맙습니다. 재밌게 본다고 그렇게 함께 해줘. 아 진짜 못도 아닌데 저를. 동남아가 아닌데요? 형님 애기입니다. 형님 내 애기. 갑니다. 신나는 노래. Yeah, this song is a fake rockstar. 감사드립니다, 형님. Shut up. 너밖에 없대 난. 끝없는 돈 돈. Come on. 하. 쿵쿵쿵쿵. 야, 쿵쿵쿵. 하. Fuck hip hop. 나는 fake rap star. 야. Fuck hip hop. 나는 fake rap star. 야. 뭔 hip hop. 뜨거운 한 요 한 야. 냄새 맡고 빨아 먹을 거야. 한유와는 그냥 병신. 나보다도 못생겼지. 프로쉐이 가자 싼거. 몰라 나도 탔어. Yo 장현준도 전자 병신. Yo 술 먹고 인스타지. 아침에 이국기 병신. 식기 팬티 말고 하기. Yo 무지원은더 병신. 헬스장 차리고 피자 처먹지. 김진은 어디 나가 강창 광남 역시는 역시. 프로쉐이 네 번째로 비싼거 잘못 너는 좀 난 박쳐 형 유명색 쪽쪽 빠려 먹고 나 뒤에야 치고 빠져 김을 랩보다 허축이 맞지 실제로 왔구야 말복이 막힘 10년을 박히는 행진은 했지만 아직도 적응이 안돼 TV에 나오면 무조건 돌려 런닝머신 하다가 또 쏠려 그래도 있어 공통점 이쁜 이들이 GM 가만 안둬
영어 말 좀 똑바로 해. 너의 형 홍시영 그럼 그렇지. 콜텍스는 옷이냐 래퍼냐. 체키 와이 형편 말고 좀 배워봐. 영어 홍보야 말 좀 똑바로 해. 너의 형 홍시영 형 그렇지. 콜텍스는 래퍼냐 옷이냐. 체키 와이 형편 말고 좀 배워봐. 프로 힙합 나는 리얼 랩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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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속해. 이거 노래 알아 몰라? 몰라? 아 알겠습니다. 아 신나는 노래 했습니다 형님.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님도 들어온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젊은이들 노래했네요. 아 친구야? 오케이 그러면 너가 저기 고순이 해줘. 고순이? 고순이. 아 외톨이 안 불러요. 그거는 한 달에 한 번. 유튜브에 올릴게요 여러분들. 해도 돼요? 어 마이크 잡아. 마이크 좀 원 투. 랩은 좀 이따 또. 예. 아하. 어쩔 수 없이 마이크 줄 때문에 앉아서 할 수밖에 없네. 고순이. 예 고순이. 예. Yeah, highest track of the year. You know what time is right now, right here, yo. Cause I'm back again, yo. Once again, it's Go PD, Che PD. Once again, I'm back again, yo. Once again, it's Go Suni on top again. I'm back again, yo. Once again, come on. 우리들 얘기로 와요. Not a BNK. Alright. Huh. 와 형님 뭐야 이게. 와 형님 감사드립니다. 어 친구여 세월이 많이 변했구려. 같이 늙어가 만드는 내게는 그려. 먼 미래의 일일 뿌리였는데 얼굴에 손털을 흠적도 웃구려. 어느새 남자의 미래는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 하지만 회사는 저런 부끄세이 각자의 일상을 위해 모두 바쁘니 자랑스러운 나의 친구들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다. 우리 일 사랑 사회가 이슈. 하지만 인간적인 분이 실수는 모두 겪어 이어진 너무 재수 없는 직장 상사 얘기. 하지만 아저씨 되는 게 뭐가 대수. 이 다음에 소주 한잔 할 때까지 답장은 필수 always miss you. 뿌리밥 뿌리밥 뿌리도 하스 하스 하스. Alright 너밖에 없다 난 DJ 고마스 베이비 워터병님 이만기 one time you're my one time right yeah. 마이크를 오프하고 불렀네. 여 세월이 무감각해져가네. 현실의 삶과 이상 속에 아련한 추억이 너무 그립네. 친구들과 뒤돌도 그동네 바쁘게 나아오진 않 속에 지난 나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어느새 잠에서 깨어날 때 꿈에서 본 듯한 나의 동네 찾아가 봤지 친구들과 같이. 너무 그 기쁨으로 가슴을 뛰었지. 데자뷰 느끼고 추억의 자리 흩느끼고 생각에 생각에 꼬리를 물고 해지면은 소주 변화 바람 불고 여기 추억과 바닷바람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네. 인생에 뭐가 더 있나? 돈, 명예, 미래 다야말로 영원할 순 없어. 다이아몬드 같이 some things never change.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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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신나 KTV 고말수 최PD 레스파리 인생 끝날 때까지 come on. 우리들 얘기로 말 Let's go 말수 긴긴 밤이 지나도록 하나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 끊지 말자고 하나 약속했잖아. Somebody we know 영원토록 변치 않는 Never change young 그럼 늘 품 간직할래. 아예 아예 세월이 지나도록 예.
야 이제 뭘 하더라도 그 시절 같아선 없으리요. 이젠 바쁘더라도 가끔 전화를 해보시오. 이젠 뭘 하더라도 그때와 같아선 없으리요. 이젠 바쁘더라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이젠 뭘 하더라도 가끔 같아선 없으리요. 이젠 바쁘더라도 가끔 전화를 해보시오. 이젠 뭘 하더라도 그때와 같아선 없으리요. 이젠 바쁘더라도 우리의 추억을 기억해줘. 요 친구야. 아 땀이 씨. 아 감사드립니다. 와 엄마. 와 육수가. 육수가 아니 아이고 맙소사. 아니 빨리 반팔 입고 와요. 반팔 입고 와. 와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제가 뭐라고 참. 너밖에 없다나님 우리 원타임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빤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보는 사람 되게 많네. 좋아해주는 사람 너무 많고 꾸준히 오빠를 많이 좋아해주고. 우와. 에휴. 되게 오늘 아바타 소개팅만 할 줄 알고. 간만에 외톨이 16 배속 가자 키키. 아, 아까 얘가 너무 웃겨가지고 더 재밌게 할 수가 없어. 소주 한 병 가져와라. 네. 뭔데요? 너 안 가? 갈 거예요. 저 알아서 집 잘 가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내가 오빠 집에서 잘까 봐.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아까 뭐 서아 도아한테 간다 그랬잖아. 아니에요. 이미 어. 마신 거 거기 가면은 새로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그래. 아니야 아니야 말수가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최콘데. 아. 해봐요. 그 컨셉 잡고 해봐요 계속. 어? 아 안 가? 어우 나는 말수기가 눈치도 없는지 몰랐네. 오오오오 노려보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형님. 말수기 택시비 져야 되겠다 오늘. 아이 형님 말수기 아니 택시. 근데 저 택시비 비싸요. 김포까지 5만원 건 5만원이라고. 근데 오빠가 되게 효가 아니라 되게 아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오빠가 나왔는데 김포까지 가는 거 아니니까 용돈 준 사람 오빠밖에 없다. 그래? 머리까지 오는 4만원. 어 맞아 이거 할증 딱 4만원에 제가 김포 사람. 자 5만원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오뎅 사 먹어. 자 가. 진짜 아니 왜냐면 내가 말숙이 만나면은 저기 보면은 내가 5만원씩 있으면 줘. 끝없는 돈 줘. 어 주변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하지? 만원요. 아니 근데 김포에서 내가 맨날 좋습니다. 오니까 에, 에. 거리감을 잘 못 느껴요. 어. 항상 친구들 만나러 오니까. 어디 헛군다 가지 말라고. 자. 아하 잘 챙겼노를 잘 챙겼노라고 하네. 아이고 메로라니 용돈 더져요. 예예예예 예. 진짜? 진짜로? 용돈 준다고요 더? 있는 거 다 줘야지 그러면. 진짜로? 진짜로요? 펴서 받아 만 원. 진짜로? 만 원.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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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왜 이래? 진짜로요? 이거 준다고요? 내가 언제 안 줬어. 그냥 놀라운 건데 7만 원이나 받는다고? 거짓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나 이거 약간 해프게 네일 아트에 써도 돼요? 그러면 이거 5천 원 두 개, 만 원 더. 이거는 현금으로 납뒀다가 술 취하면 항상 오락실 가서 펀치 치거든요. 이거는 천 원짜리 다섯 개, 5천 원 더. 감사합니다. 삼각김밥 사 먹어. 남들 사 먹을 때. 그다음에. 어차피 방종하면 뺏을 거야. 에이 형님 아니에요 형님 뺏겠냐. 잠깐만 이거 뭐야. 문화상품권 만 원. 진짜로? 퍼봐. 아니 왜 이렇게 퍼져요? 아이 뭘 퍼줘 임마 이 사람아. 나 이거 진짜 다 봐도 돼요? 내가 뭐 양아치냐. 야 이게 만 원짜리 더 있다. 그래? 만 원만 더 받아. 아 형님들이 주래잖아. 감사합니다. 그럼. 아니 이렇게 너무 많이 주면은 나중에 싫어도 오빠가 딴 소리 나올까봐. 미안한데 왜 돈을 빤스에 집어넣어. 아니 빤스가 아니라 반바지예요. 아 반바지야? 이건 오빠 트레이닝이고. 아이고 내가 뭐 뺏을까봐 옷을 빤스에. 아 진짜로. 진짜로? 맞잖아. 감사합니다. 아니 보여줘봐. 이거는 저 하수순에 지를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여줘봐. 아, 진짜 문상이잖아. 만원 카드팩 질러야지.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이러면 나중에 또 준다고. 아니야, 얘만 주지. 얘 말고 다른 애들 안 줘.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이랑 얘랑 갔나. 대박이다. 감동. 아니 이부 하길 잘했네. 똥 얘기 더해. 담배값도 주라고요? 이 사람. 프레이한테 10만원 털린 게 아니고 내가 준 거지. 동생이니까 용돈 줬지. 돈이 어딨어 요즘 어린애들이. 요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어디다 이렇게 부숴 먹어야겠다. 그치? 이거요? 근데 이거를 나는 매출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런 거 잘 안 먹어가지고. 전 과일을 싫어하거든. 채소를 좋아. 나 혼자 먹을게. 혹시 과일파, 채소 과일 중에 과일파 있으신 분, 과일파 손들어 주세요. 과일파. 아, 그냥 반 영봉이 5억이야? 아, 중요한 말이야. 과일파. 과일보다는 당연히 채소죠. 채소파 손. 분명히 채소가 더 많을 거예요. 채소파. 채소파 손? 채소가, 채소는 일본 말이라고 하지 않았나? 야채. 어쨌든 뭔가? 야채든 채소든 풀. 저는 야채 채소를 더 좋아하거든요. 과일보다. 과일은 너무 달아가지고. 맞죠 맞죠. 과일은 너무 달아. 맞아. 과일은 약간 한 입 먹으면 바로 물려요. 그런 게 있어. 야채가 일본말로 야사이예요. 야사이. 저 어쨌든 과일은 별로 너무. 과일 중에서 좀 괜찮은 건 약간 수박 한 조각이랑 그다음에 먹어보고 싶은 거 두리안. 두리안 먹어봤어요? 디컨터 닮은 거? 나는 저기 수박, 물 많은 과일은 다 좋아해. 맞다. 그러고 보니까 너 나랑 옛날에 사주 본 거 기억나? 우리들이 멀미도 갖고 사주 봤는데 사주 존나 잘 맞잖아. 그거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다 지워져가는데 왜 다시 꺼내고 난리? 아이고. 아니 그 사주를 봤는데 어디 사주를 봐도 토끼띠랑 너무 잘 맞는다는 거야. 진짜 너무 잘 맞는데요. 그래서 기억에서 지우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미신이다. 역시 미신은 미신이구나. 아우. 여러분 사주는 재미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 이상한. 너 나중에 몇 살까지 결혼 못하면 오빠한테 시집 올래? 42살이요. 42살? 42살이면 내가 46인 48이구나. 40... 한 48 가까이 되는 BJ분 있어요? 8살 차니까 내가 쉰이구나. 오케이 알았어. 인정. 한번 갔다 올게 그러면. 아 갔다 오는 게 낫죠. 차라리. 아예 안 가는 거보다 갔다 오는 게 차라리 납득이 가요. 알았어. 그 나이까지 못 간 거보다는? 알았어. 한번 갔다 올게. 어결말 그런 이간질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어째서 이간질이냐 저게? 이간질. 최근 나락가게 하려고. 고말군 20년 전부. 아야 이제야 장가랑 시집을 가는구만. 30살까지 결혼 못하면 결혼한다. 너 그랬었냐? 아 근데 30살이 머지않은 걸 느끼니까 약간 좀 조바심이 드네요. 아 너 그랬었구나 옛날에? 좀 늘릴게요. 네. 맞아 옛날 늘리겠습니다. 옛날 20대 초반 때 그랬었지. 30살 뭔 줄 알았지. 30살 되게 먼 나이인 줄 알았지. 뭐 취했죠 점점. 아 취한 거 아니고 뭐 노래 부르고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어. 아 그래 노래 부르고 있어. 화장실 갔다 올게. 야 나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는데 지금까지. 아 그래요? 아바타 소개팅 근데 그게 있어요. 7시부터는 한 번. 그거 알아요? 술 잘할 때는 알아. 화장실 자주 가는 날은 술을 진짜 잘 받아. 제가 그래요. 그래? 술을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올게. 아 갔다 먼저 갔다 와요. 이거는 왜 끼는 거지? 위에서 식혜 이런 거 빼먹어. 저는 근데 진짜 화장실을 잘 가면은
진짜 술을 잘 받는 날인데 그게 화장실에 가끔 가다가 하나밖에 없는 날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가게가 있어. 그러면 진짜 죽어. 나는 진짜 한 15분에 한 번씩 가거든요. 진짜로.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다들 뭐 하세요? 다들 뭐 하세요? 오랜만에 아프리카 왔더니 좀 신나네. 가끔 이렇게 고향 오는 것도 재밌다. 아 방금 이 말 그럼 어떻게? 아 미안해요. 자는데 내가 방해했나? 아 진짜 눈팅? 무슨 사고 칠까 눈팅하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거? 어쨌든 저 주량이요? 주량 한 3병? 돼요. 김밥에 김밥 없네. 아 시마려. 아 언제 많아. 사고 쳐라. 아니야. 그래도 만약에 오빠가 약간 숟가락 던지려고 하고 막 그럴 것 같은 끼미가 보이면은 제가 알아서 자제할게요. 심할. 저 여자 됐죠? 제가 쿤형 없을 때, 쿤 오빠 없을 때 오늘 찍은 거 약간 인스타에 올린 거기도 한데 살짝의 그걸 보여드릴까요? 근데 몸이 너무 얇게 나와서 약간 대두같이 나오긴 했는데 아 잘 안 보이네. 아이고 엎었어. 약간 이런가? 약간 풀 따는 아 잘 안 보이네. 아쉽다. 오늘 찍은 거 영혼까지 끌어먹어야 당연하지. 여러분 아무리 진짜 막 G컵 아닌 이상은 영혼부터 끌어먹어요. 왜냐면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아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채팅이 잘 안 보이는데. 나이 들수록 점점 여성스러워진다고? 너무 어렸을 때 나를 봐서 때문이지. 가라. 왜 가요? 화장실 갈 거예요. 섹시하다. 야동 배우야? 누군데? 나 봐봐. 너 아까도 보여줬잖아요. 그죠? 아 잠깐만. 야 지금도 19금인데 또 2500명? 야 씨발 진짜 몇 달 전만 해도 그 난리를 펴도 500다리까지 떨어져가지고 진짜 좋됐다 방송 접어야겠다 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2800이에요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뭔가 너무 내 능력보다 지금 보여드릴 것보다 더 많이 보시니까 뭔가 부담되네요. 그 정도 볼 방송이 아닌데 위에 근데 술 좀 고픈가 봐. 나 원래 좀 보낼라 그랬는데 술 좀 고픈가 봐. 그치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러니까 나도 형들 이게 좀 병이야. 뭐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계속 내가 2015년에 한번 큰 일을 좀 당하고 나서 자존감이 솔직히 좀 떨어졌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 그냥 내 스스로가 좀 그 위축돼 버려가지고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좋게 말해주셔서. 최구님이 방송 접으면 무슨 방송 보라고요? 근데 역캠 존나 많이 보잖아. 말숙이 K방 탐방이다. 이통 까주세요. 아이 안 깔래 당분간은. 좀 몸 좀 키우고 깔래. 나도 너무 까니까 약간 꼴보기 싫더라. 좀 더 키워서 한 2-3개월 키워서 그 다음에 좀 까야지.
맨날 까니까 이제 나도 좀 추잡하더라. 아. 예, 금이에요, 금. 18K. 메로나. 그걸 그 채우면 돼요. 단지 천천히 가는 것뿐이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 난 너밖에 없다 나님 만 개나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오오. 왜 조용해요? 어? 나 원래 조용해. 야, 너 오늘 술 좀 고팠어? 오랜만에 마시는 거야? 오늘 촬영 끝나가지고 다이어트가 이제 한 3주 동안 안 해도 되거든요. 아. 원래 촬영한 일주일 전부터 다이어트 해가지고. 왜요? 뭐 왜? 왜? 아니 그니까 얼마 만에 먹는 건데? 4일? 3일? 2일? 2일. 근데 여러분 소주 다이어트가 진짜 좋은 거 알아요? 소주 다이어트가 소주만 마시잖아요. 수분이 쫙 빠져서 몸매가 진짜 예뻐져요. 뭔지 알죠? 약간 뭔지 알죠? 일시적인 거지. 뭔지 알죠? 그런 거 있잖아. 해가지고. 맨날 그거 왜 하는 건데 그거? 맞아, 몸 상해. 아 뭔진 아는데. 그래도 간약 챙겨 먹고 있다고. 밀크시에서 이런 거 먹어? 왜 이렇게 되게 튀김 좋아한다 여기도. 존나 기린 같네. 노래 불러줘요. 불러줘. 알았어 알았어. 말수가. 응? 게임 한번 하자. 무슨 게임? 탕. 수.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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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탕. 수. 육. 탕. 수. 육. 당당하자. 나도 틀렸어. 몰라 둘이 어제 틀렸지. 자, 박아봐요. 근데 그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생각하면 안 돼. 무의식적으로 해야 돼. 나 근데 좀 얼굴이 좀 좋아지긴 했어 운동하고 나서. 그치? 아 혈색이? 응. 좀 캐나명이야 얼굴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나 부를게. 그러면 뭐해? 뭔데요? 너랑 상관없이. 뭔데요 뭔데요? 내가 뭔지 알았네. 꽃. 어? 꽃. 꽃 중에 꽃. 아이고. 아 아이씨. 흑장씨. 무슨 꽃? 장윤정의 꽃? 땡땡꽃. 장윤정의 꽃 말고. 말래꽃? 맞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이래서 내가 라섹을 안 해. 여러분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니까 한번 부를게요 형님들. 지친 어둠을 헤매고 있어 내가 바란 꿈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이렇게 난 쓰러진 채로 떠나는 건 아닐까 항상 두려웠지만 지금 내가 가야 할 세상 속에 네가 스쳐 쓰러지면 되돌아
난도 질렛. 아, 이 노래 내 18번인가 어떻게 알았어? 어! 아! 아, 면도를 알아, 니가? 노래 들을 줄 아는. 아이쿠, 면도를 하다 갈라래. 턱끝을 베고 마네요. 문득 거울에 그대 얼굴 스친 것 같아. 상처 따위는 잊은 채 멍하니 굳어지네요. 까칠한 수염 깎아주던 그대 기억에 신발을 서둘러 신다가 멈칫하게 되네요. 무슨 발이 이리 크냐며 내 신발을 신고 어색하게 걷던 그대 떠올라서 아직도 보낼 게도 남았나 봐요. 이별이 끝인 줄 알았는데 내 곁에서 그대 알아보내기도 정말 아팠는데 아직도 잊을 게도 많은가 봐요. 모두 털어버린 것처럼 기억 못한다고 낯소리쳐보지만 그댈 떠나는 게 잘 안 돼요. 오늘도 저희 클럽에 왔... 살다가 한 번쯤 누구 노래인데 그게 또? 아, 포맨? 알았어. 술이나 한잔 줘. 뭐 음악 노예냐? 키 좀 잡아줘. 시키야? 네가 보여서 많이 보고 싶어서 I know 다 끝난 일인가. 키만 잡아줘. 같은 곳 같은 시간 같은 세상이지만 어딜 봐도 어딜 가도 너는 보이지 않아. 아, 오케이.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난 아직도 그곳에 살아. 어디서 그곳에서 무엇하든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나 몰라 이번에. 그런 거잖아. 몰라서 못 부르는 거야. 앞으로 아는 노래만 불러줄게. 조성모? 조성모 슬픈 영혼식을 알아?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말하는 슬픈 영혼식. 너무 높은데. 아, 알아서 할게 할게. 나도 슬픈 영어식 포유어 소울일까 그게? 아마 오셨을 텐데. 딴 노래 개좋아. 여기서 한 번만 골라봐요. 내리면서 아는 노래가 가만히 눈을 감고 알아? 오, 오케이. 가만히 눈을 감고 갈게요.
이거는 나 원래 방송에서도 맨날 불렀던데 17번이야. 옛날에 나 약간 우결 비슷한 거 할 때 이 노래 불러주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 와리바시 그레마스타나. 아침이 와 눈을 떠보니 그대의 작은 흔적이 나의 곁에 있어. 메마른 그 입술에 비친 잊었던 하얀 손결이 차가워져. 기억은 난 누워지는지 어쩌면 부서진 채 사라질까. 내일은 또 오게 되겠지. 세상은 여전한가 봐. 그댄 어떤가요. 언젠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대 울던 얼굴 다시 나의 볼을 적시면 지워버리려고 기도했던 날들 내 마음이 내 눈물이 그대를 기억하고 있어. Your love forever. 가만히 눈을 감고 그대를 그리네요. 손에 닿을 듯 가까이 계절이 변해가듯 무심히 내 영혼을 지나쳐버린다 해도 땀을 왜 흘리는데? 땀이 좀 많이 나네. 나 이거 혼자서 이렇게 먹어서 안 되는 어떡하냐? 아이고 원탑 형님 감사드립니다. 김도양님 노래 듣고 싶네. 어 형님이 부르라면 불러야죠. 예. 뭐 부르래요? 아 우리 18번 있어. 옛날 내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불러가지고 우리 팬들은 다 알아. 지금 바로 안 부를 거야. 우리 곤민아 형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잔해. 짠! 밀리지! 아, 질수 없지! 맨! 아, K 도아 만났어? 화해하려나 보네. 화해가 되나보다. 아우. 그때 같이 있었을 때 너 봤다며. 네. 저는 도한이를 말리고 있었고 K오빠도 말리고 있었죠. 어디서 먹었는데? 그것까진 제가 말하기가 어디까지 밝혀진지 몰라서 말하기가. 지발시발 했어 서로 둘이? 아 그거 당연하지. 오 진짜? 오 진짜? 둘이 친구야? 누구랑요? 도아가 더 어리지 않나? 아니 도아 언니가 언니죠. 도아가 K보다 언니라고? 아니, 누나라고? 아니 일단은 저보다 언니. 아니 그러니까 K가 오빠 아니야? 맞죠? 맞나? 모르겠네. K가 오빠죠? 당연히 오빠겠죠. 어. 채팅창 다 이거 뭐 아, 안 보고 있나 보다. 자, 저 도아 방송 보나 보다, 그치? 아, 그렇지. 한 살 오빠야. 그러게. 일단 줘. 오빠가 그랬나? 그래 잘 풀었으면 됐지 뭐. 그치. 보고 있어요? 내 개구리가 됐는데. 개구리가 뭐야? 노래나 한 곡 더 불러. 띠엣곡 부를래요? 응?
그래. 야, 팬들한테도 물어봐요. 뭐 물어보고 싶어. 듀엣 거다 먹는데 맨날 All for you 뭐 맨날 똑같은 거니까. 아니 All for you 말고 잔소리 말고. 아 너무 빠르네. 없어. 뭐가 있지? 뭐 존재이유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듀엣으로 부릅니까? 언젠가는 그 남자가 다 뽀맬 너와 함께 가겠지. 들었다 놨다? 널 사랑하지 않아? 오. 남도미녀 매기는 소리 봤나? 널 사랑하지 않아. 두 사람 처리함이. 근데 우리 둘이가 안 돼, 여러분들. 아, 수리 문제야, 괜찮다. 수리 문제야. 그래. 말숙이 오늘 신났네. 응. 좋아. 오빠랑 노니까. 나랑 노니까 좋아요. 그래요. 이거 근데 고장만 해줘요. 응, 고장 안 돼 이거. 고장 났어요. 뭐라 안 했어 나한테. 알코올 이즈 프라블럼. 이게 뭐야? 오빠 건 어떻게 있어요? 오빠랑 듀엣이라니 처음인데? 그러게. 처음이다. 아이고, 가야. 진짜 처음인데? 그러게. 처음이네. 그러게. 그리워서 한 잔, 생각나서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우리의 추억에 취해 독한 내 사랑에 취해 너의 전화번호를 누르게 돼 한가팠질 않겠지 뭐. 미안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너를 생각나게 해. 술이 문제야 문제 자꾸 네가 떠오르게 해. 정말 미친 듯이 줄이 쳐 너와 한 잔. 정말 미친 듯이 그리웠어 한 잔. 한 잔 두 잔 기울이면 너의 기억 모두 끊어질까봐. 술 한 잔 했어. 진짜 한 거야. 지워보려 한 잔, 지워보려 한 잔, 내 눈물 섞어 한 잔, 또 한 잔 마시다. 자신 있게 가자. 제정신에 살 순 없었어 술 한잔 했어요. 딱 한 잔만 더 마시면 난 돌아올까봐. 네 안에 내가 문제야 문제 바보같이 널 또 기다려. 문제 아직까지 너만 사랑해요. 정말 보고 싶어 너를 위해 한 잔. 정말 사랑했던 우리 위해 한 잔. 한 잔 두 잔 기다려.
노래 높잖아. 아 진짜? 뭐가 근데 오냐 방금? 왜요? 나 잘했냐? 취했구나. 왜요? 취했어. 아니 안 취했는데. 그래? 아 근데 일단은 이 아까 전부터 여기 다 안 보여요. 제 눈이 원래 안 좋아해. 0.1, 0.1이라서 원래 잘 안 보여요. 좋댔다. 죄송합니다. 좋댔다. 왜 뭘 좋댔다. 아니야. 원래 안 보여요. 알았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본 거야. 알았어. 한잔하겠습니다. 안... 한잔하겠습니다. 신청곡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나와 한잔 하겠는가? 아, 너무 재밌다. 응. 한잔 하겠는가? 아, 한잔 하겠는가? 짠. 그럼 내일 집 들어가는데 오빠 놀래요? 어디 집 들이가 어디 가는데? 저기 내가 신청한 노래. 형이 바로 부르겠습니다. 뭔데? 악한 거 있어. 응. 아 맞다 불러야죠. 오빠. 불러야 일단. 집 들이 누구 집 들인데 내일? 창현 오빠. 창현이 형 집 들이 내가 어떻게 가냐? 왜? 에이 뭐 창현 형이랑 막 그렇게 집 들이 갈 정도로는 아니야. 형이에요? 내가 말했어. 어쨌든 불러봐요. 뭔데? 옛날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부른 노래야. 뭔데? 김도향 선생님의 목이 맨다라는 곡인데. 근데 이건 진짜 존나 진지하게 불러야 돼. 존나 슬픈 노래야. 여기 진지하게 들게. 원탑님의 신청곡. 밀어내고 싶은데 버려내고 싶은데 너를 바라보면 너만 생각하면 목이 맨다. 우린 연이 아닌데 우린 여기까지인데 너무 잘 알면서 쉽지가 않아서 가슴 무너진다. 자꾸 화나게 된다. 안 되는 걸 알면서 내 모습 속에서 그의 흔적 지우고 싶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 못한 채로 숨쉬든 숨넘기든 또다시 삼킨다. 근데 오늘도 난 영원히 혼자 말로 소리쳐 본다. 널 갖고 싶다고. 우린 연이야. 여기까지. 너 채팅 금지 주고 싶어가지고 마우스 가져간 거야? 극락이라고요? 잘 먹었다. 점점 약간 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아직 끝을 못 봤는데. 아 그래? 그래도 좋을 때 그래 막. 아니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 두 잔 나올걸? 이거 마시고 나 집까지. 그래 그래. 나도 내일 일까야 되는데. 그래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며. 집에 개밥도 있잖아.
촬영 끝나면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이고 원탑님 뭐 대단하다고 그 노래 듣고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원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이제 그만할까? 응. 그래. 잘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들으러 와라. 오케이. 뭘 또 해? 뭐 해줄까? 블랙 해줘? 응. 뭐라 그랬는데? 최근 집에서 자려고. 저는 지금 갈 겁니다. 왜냐고요? 현금 두둑히 받았거든요. 그래요? 할증 무섭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라. 짠. 안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짠. 오늘 말쑥이 많이 예뻐해 주시고 오늘 딱 요 정도만 오늘은. 그래요. 아이고 미르님이 오늘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네. 나 맨날 한 번만 나올래. 그래요. 개꿀이네. 빤스 조심해요. 조심해. 아니 빤스 아니고 다지. 안 취했어요. 알아 알아. 나도 알아. 저 어허 보자 이게 얼마인가. 얼마나 줬냐 그래. 아 10,000원. 20,000원. 어. 30,000원. 40,000원. 50,000원. 어이구. 60,000원. 70,000원. 문화상품권 80,000원. 오호. 90,000원. 어이구 어이구. 100,000원. 110,000원. 어이구 110,000원. 아유 좋네. 집에 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대박. 응 택시 불러. 양장피. 아 내일 양장피 두 개 먹을 거. 그래 그래. 아씨. 취하지 않았어요. 택시 불러. 근데 취하면 알아서 내가 택시 부르는 거 알면서 왜 그러는다? 방송 중이니까 보내는 모습까지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지. 아니, 이 사람아. 아니 내가 알아서 그 뭐냐 일단은 KF랑 도원이 화해하겠다. 그래 그래. 그러네. 응? 하고 있네 둘이. 나 사람들 전부 다 와. 근데 와서? 나는 그런 걸 못한 거지. 나는 원래 사고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직 뭐 ING네. 되게 집 봐야겠다. 여러분 전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안녕. 어 도당아 업로드 해라. 오늘 거 뭐 오늘 거 뭐 업로드 한다고 문제 되나? 그래 말속이 앞으로도 저희 아저씨들이 엄청 찾겠다. 너 보고 싶어 하겠다. 안녕. 제 섹시한 모습은 리익스프레스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구매하세요. 가라. 알았어요. 방송 잘 마무리해요. 그래. 저 알아서 택시 불러서 갈게요. 아이고. 말쑥 귀엽죠 여러분들? 말쑥이 많이 사랑해주세요.